주고받는 창이 있어요. 네, 진짜. 네. 거기에 올리는 거예요. 뭐 합성한 대머, 사진을? 네, 대머리 사진에, 궁금하다. 뭐, 코스염에, 뭐, 여자에. 저걸 단체 메일 같은 데 올리는 거야? 하나 더 보여주세요. 이거는 찍어놓으면 그냥? 그러니까 아, 이거 가봤었잖아. 뭐냐면은 메시지로 체중 셀카 한 번만. 이러는 거예요. 신입사원한테 셀카 한 장만. 저 사진들을 그럼 여직원이 다 본 거예요? 여직원분들도 다 봤고요. 일단 여자 직원분들은 너무 엮으려고 하세요. 네? 여자 직원. 여자분들 엮으려고 그러는 거? 네. 엮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? 뭘, 아, 본이라고? 아 근데 이 엮어주시는 것도 이게 좋게끔 엮어주셔야 되는데 계속 어쩔 수 없이 만들어주시고 어떻게 어떻게? 계속 저희 군과장님이 어떻게 안 되겠어? 막 이렇게 네, 아, 그 여자분한테? 네, 한번 만나보라고 만나봐 만나봐 어. 올려 올려 이렇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분한테 제가 데이트 신청을 했죠. 언제 시간 괜찮으시면 영화편 보러 가자고 그랬더니 된통 차였죠. 뭐라고? 부담스럽다고. 그렇게 장난치는 상사라도 좀 뭐 화정도는 아니라도 그만 좀 하세요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? 그런 적은 있죠. 과장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. 과장님 진짜 너무 힘들다. 그만 좀 괴롭히시라. 그랬더니 활창 딱 이렇게 끼시고는 너 싫으면 너 장난도 안 친다고. 그래. 그만 줄라고. 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미쳐버리죠. 제가 이제 한 번은 너무 한계 다다라가지고 사직서를 한번 써볼까요? 진짜 그 정도까지?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롭혀요. 이게 얼굴을 안 보는 주말에도 장난을 치고 주말에 어떻게? 일요일날 쉬고 있는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. 회사에서 지시가 나와서 이제 프로젝트가 있다 나가라.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죠. 근데 안 계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 기다렸죠. 그때 띵동 이러고 메시지가 오는데 놀이공원 사진 딱 나오고 애들 들어가셨어요? 애들? 네. 애들 되는 거? 네. 죄송합니다 주인 일요일이라 심심할 것 같아서 나오겠다 했다고 끝에 매롱 진짜 짜증나는 일이잖아 이거 끝에 매롱 또 매롱이야 끝에 매롱이래 매롱 자 우리 개구장님 과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과장님? 매롱 난 저분일 줄 알았어 안녕하십니까 정말 개구장이었습니다 야 진짜 개구장이 성공했다 죄송한데 뭐 질문하기 전에 메롱 한 번만 어울리는지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봐요 메롱 최성락 주임 메롱 메롱 그렇게 진짜로? 아 근데 왜 자꾸 장난을 쳐요 이분에게 만만해 보여서? 장난기가 제가 있긴 있는데요 최성락 주임 입사하고 나서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얘를 좀 괴롭혀야겠다 예, 부사수를 키우면서 부사수를 키우면서 예, 되게 재밌게 좀 지내야겠다 해서 시작된 게 좀 그럼 그전에는 다른 직원들 안 했던 거예요 장난을? 다른 직원 했는데 그만뒀어요 저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고 겸사겸사? 예, 예, 예. 혹시 당신 때문에 그만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? 아, 저 때문에 나중에는 더 오히려 능률이 올랐고요 장난 때문에? 예, 예. 되게 능글 맞은 사람인 것 같아 보니까 아, 그래도 일요일에 나오라고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? 그거는 유일하게 제가 회사에서 그 당직을 쓰거든요 그날따라 좀 억울했어요 혼자 당직 쓰는 게 그래서 최주임한테 문자를 보내갖고 우리 다음 주에 프로젝트가 잡혔는데 너랑 나랑 기회가 왔다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너를 적극 추천했다 해서 그 오라고 설득을 하고 저도 이제 대공에서 놀다가 까먹은 거죠 나중에 문자를 받자고 아 원래 당직이긴 했는데 예예 조금 이제 말을 하면은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서 그 곰하고 찍은 그 인증샷을 보냈거든요 대공원에서 예, 더 기분 나쁘지 그게 아무튼 뭐 또 잘 풀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만 풀었지 안 풀려가지고 여기 나왔는데 뭐가 풀려요 정말 정말